스네고 디펙트. 냉정함. 2박의 소고함. 1박에서도 가능합니다. He can do it.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반피인데? 반피야 반피. 점심 식후 수면하는데 도움이 된 치료비. 뭐야? 미션이 아니잖아. 부팅 과정. 융합. 뭐야, 잘못 눌렀어. 딜카드가 너무 없다. 조각 모음이라는 디펙트는 HDD 쓰고 있겠지? 안녕하세요. 조각 모음할 때 빨간 거 많이 뜨면은 뿌듯하고 그랬는데. 방송 보면 졸리다가 오면 스트리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실례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자면은 개꿀하니. 스스디는 뭐야, 회식이다. 조각 모음하면 어떻게 하지? 아, 스네코 사냥하는데. 와, 스네코 사기다. 와, 역시 스네코. 또 시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버그다, 버그. 못 잡는 줄 알았네. 미라손까지? 역시 해시계. 해시계가 미라손도 챙겨주네.
아니지, 스네코가 스네코 찬양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찬양했다. 스네코랑 미라손이랑 슈퍼손 미라손 디펙트 할 때마다 언제나 코스트랑 드루가 둘 다 갖춰지는 경우가 없어. 끌어내기? 미라손만 열파? 타격불. 에너지, 코스트 둘 다 챙길 수 있는 미라 손 방열판. 똥분열? 똥분열이 왜 똥분열입니까? 예열하려고 쓰는 카드인데 구체 슬롯 없으면 쓰지도 못하고 구체 슬롯 채우고 나면은 예열이 다 된 상태라서 또 쓸 일이 없음. 뭔가 설계가 잘못된 카드야. 마테가 가서 아클로 따지면은 방어도가 있어야 재물 발동되는 거랑 비슷하잖아. 아니 예열을 해야 구체가 생기는데 구체가 있어야 예열을 시작할 수 있는 이상한 카드 아니야. 메아리 빠따네. 그래놓고 예열 다 되고 구체 슬롯 구체 다 채워놓고 나면은 핵분열 똥카드 되잖아. 점액투성이는 지우면 그만인데 핵분열은 쓰면 구체 다 날라가는데. 아이 강화해도 쓰레기지. 오한 같은 특별한 카드 아니고서야 이미 구체 만드는데 코스트랑 카드랑 다 썼잖아. 판도라 말입니다. 창공 미라 수온 방열판 에너자이저까지 개잘 떴는데. 근데 빙하 안 뜨면 힘들겠다. 빙하 정도만 채우면 되겠다. 엄청 잘 떴는데. 아무런 직다. 방열판이나 한 장 더 나오면은 쉐 개빡대려네.
땅땅 따따따땅 강열판 아이야 살려주세요. 안돼요. 윽 개아픈데 미라 손 욕심부리다가 메아리를 못 썼네. 아 근데 도둑놈들 너무 센. 탐손각을 볼까 해시게. 탐손 안 나오겠지. 넘기면. 탑클래스 탑클래스 아저씨가 일은 잘해. 눈 보라. 저 정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면 니 눈 쩔더라. 소비만 강화하면 되겠지 이제. 드루우도 드루우는 방열판 알약 쓰면은 스네코 풀린다. 신성? 신성이 저거 해줄 수 있겠다. 에너자이저 코스트 높게 나왔을 때 0코스트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예. 쓰면? 0코. 근데 에너지가 0이라서 신성 효과만 보면 파워 같죠. 네, 저의 스킬이랑 파워랑 조금 모호하긴 해. 경계가 6장. 보채
고기를 잘 먹는 라바. 나 베리 까먹었다. 말. 감정의 조각. 영체와 세계. 이거 메아리라서 먹을만한 것 같은데. 신성도 있고. 중튜브. 번개 의신 디펙트. 강화할 카드가 없다. 손이 가득 차다. 손이 가득 차다. 영체어도 안 수고잡네. 아주 강한 디펙트. 전격합? 없어도 되겠지? 영체화 있으니까. 저열. 열쇠에서 흘러나오는 아기 기운을 느낍니다. 응애 기운. 코스트 상태가 안 좋네. 영처와 응애 기운.
나미스. 이신성? 신성 구성. 아이고 영세화 다 탔다. 오예. 훌륭하구만. 코스트 36. 이제 뇌우 한 방이면 66. 69. 전기 70번. 오늘 유튜브로 빅테시대회 봤는데 정신없으니까 공지해주십니까? 오늘 공지 올렸어야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해봅시다. 상급은 대단한 거 아닐 건데. 아, 오늘 공지 올렸어야 했는데. 없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아클부터 캐릭터 다 해보죠. 다 하면 너무 힘들란가? 그날 컨디션 보고 하자. 9시? 10시? 9시? 9시가 낫겠지? 9시 하자, 9시. 아닌가, 10시로 할까? 참가자 너무 많으면 참가자가 많으면 랜덤으로 20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커스텀으로 해도 되고. 아씨, 저열 까먹었네.
토요일 10시 아니다 9시 몇 시 하지? 10시? 시드는 제가 게임 시작 눌러서 나오는 시드로 일찍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토요일이면은 아 잠만 아이씨 잠깐만 아, 여기서 기생충을 받는다고?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되게 공격하다 하도 없냐? 하도 없네. 어차피 주면 받아야 되네. 개똥겜. 아니 저는 지울 생각 없었는데 추락해서 다리 부러짐. 대회 근데 말 많이 해야 돼가지고 입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프지. 캐스터 한 명 데려와야 된다. 이 똥겜 캐스터 할 사람이 어딨어? 역가님? 그니까 가뿐합. 랑월리 나성님은 전장대회 나가시더만. 전장대회 아니 그러면은 역간이 모셔야 되나? 근데 이거 말만 대회지. 그냥 시청 컨텐츠라서 딱히 대회 형식은 아니에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220시간? 220시간이면 할 거 다 했지. 강몸 넣어야 되나? 점수 높은 사람이 우승인데 제한 시간을 1시간밖에 안 줄 거예요. 경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조금 운빨 대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야 조금 뉴비어도 우승할 수 있잖아. 시간을 많이 주고 재도전 기회를 많이 주면은 고인물만 이길 거 아니야. 운빨 메타가 되지. 근데 경기를 많이 할 거면은 상금을 준비를 못해. 그냥 어차피 그냥 질 게임하면 되긴 한데 아예 딜카드가 없네 씨. 아까 눈보라 떨궈가지고 클리어하면 끝이고 클리어 못했으면 재도전은 무한입니다. 야, 제거 안할래 이거. 아직 해금도 못한 시험 대회 때도 노승선이 1등했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시참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승천 자유. 시드가 괴랄했는데 다 아니 내가 한 말이랑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1시간 클리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심사숙고하면은 1시간은 짧지. 겁나 짧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운빨로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토요일? 10시? 9시? 유튜브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해야 되나? 9시 해야 되나? 아니, 너무 일찍 하면 목 아파. 에너자이저 방열판. 캐릭 나클부터 해볼까 해요. 캐릭터 다 해야지. 내 캐릭터 다 할건데 캐릭터를 하나씩 할까? 목사나 왓처가 제일 꿀잼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엠 노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쑥박비 와 쑥박 비싸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쑥박 비싸다. 쑥박 비싸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피 슈퍼패스트 자유인데 한 시간밖에 안 드릴 거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시간이 사실 게임하기에 긴 시간이 아니라서 슈퍼패스트는 어용. 저장 후 종료는 불허. 아 이거 심장 잡을 수 있냐? 0으로 사막 보고 포기하고 구승선으로 심장 클리어하면 인정이죠. 한 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면 슈페 돌리면 못할 건 아니긴 해.
부정행위는 내가 다 잡을 순 없어. 근데 어서오세요. 대회 보시는 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죠. 어차피 CCTV처럼 볼 거라서 슈페 10배 있으면은 재밌겠네. 소사여인 보는 것 같겠다. 이런데 바이오엔 나오는 것도 꿀잼이지. 돌리 아깝다. 돌리 방열. 근데 이거 공격 카드가 지금 너무 없는데. 암전이라도 넣어야 되나? 지금 폭풍 창공지능에서 폭풍 나오는 거 말고 기대할 게 없네. 암전 쓰자. 도트의 거울.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도네랑 미트라 제일 좋아. 뭐야, 내 인공물인 줄 알았네. 내 건 줄? 원래 선 넘어오면 내 건데.
일제 사격? 지금 딜카드 너무 없잖아. 이거 고동댐 너무 아프겠는데. 일단 신성방열 들고 오고. 됐네. 수고 램지 썬더. 이런가. 내가 맞아서 전기고체 만들자. 심장 허접해. 창창창 공지는 라이브에게. 파워 잡쇠. 파워 아홉 장. 매턴. 완벽? 조차 넘어선.